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정리정돈 좀 하러 왔습니다. 일단 지하주차장에서 변압기 두 개를 먼저 날라야 돼요. 작은 변압기와 큰 변압기 두 개요. 설마 요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? 일단 밖으로 한번 운반해 보겠습니다. 두 개 같으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? 이렇게 그냥 1층에서 1층으로 나를 땐 별거 아닌 짐인데, 요거 변압기 교체할 때는 주로 지하까지 내려가거든요. 그럼 지하까지 내려가면은 경사가 있어갖고서 이것도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 하는 짐이에요. 근데 뭐 여기는 1층이니까 그냥 최대한 낯이 깔고 움직이면은 그냥 안전한 짐입니다. 여기서는 이런 작업은 그냥 부담이 없단 얘기죠. 가져나온 짐을 한쪽 구석으로 옮겨 놓습니다. 아마도 이 지하주차장을 치워주는 것 같아요. 아까 미리 내다 놨던 작은 변압기도 이쪽으로 옮겨 올 거예요. 아, 이거 변압기 맞나요, 이것도?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. 작은 변압기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피크닉 테이블도 옮겨달랍니다. 두 개. 이런 거야 뭐 그냥 간단하죠. 번쩍 들어갔고 저쪽 한쪽 구석으로 옮겨 놓습니다. 근데 이게 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 안에 쌓여있는 파이프가 있는데 아시바 파이프도 옮겨야 된다네요.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조금 이따 가보면 알 거예요. 자, 영업용 지게차는 별의별 일 다 하죠. 이삿짐부터 공사 자재부터 또는 기계 설치까지 모든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지금 파이프가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 뭐 이거 차곡차곡 정리해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. 일단은 뭐 발에 걸리는 대로 들고 나오겠습니다. 대충 세 다발 정도 되거든요. 또 막 얽히고 설켜 있어 갖고 잘 안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또 해보니까 또 간단하네요. 이렇게 파이프를 이런 좁은 공간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대각선을 떠 갖고 나오면 되죠. 대각선을 떠도 엄청 안전하답니다.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, 이런 경우. 지게차라는 게 무게중심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. 지금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다녀도 이거 떨어질 일이 없어요. 물론 급하게 하면 떨어지게 하겠죠. 아, 벌써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. 오늘 지나면은 또 한국 같은 연휴가 지나고 있겠네요. 내일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.
이제 또푹 쉬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파이프를 들어가는데요. 두 번째 파이프는 2단 적재되어 있는데 그냥은 발을 꽂을 수가 없어요. 뒤로 지금 미끄러져 있는 상태거든요.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절대 꽂을 수가 없어갖고 후진으로 들어가갖고 후사리를 이용해갖고 위에 있는 아시바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좀 꺼내내서 지게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작업 보조하시는 분이 연세가 드셔갖고 그냥 제가 혼자 셀프로 구사리를 메고 또 구사리를 걸고 이래갖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지게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거 셀프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그냥 거래처예요. 우리 거래처다 보니까 저도 또 이게 또 즐겁네.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는 게 그게 나쁘지 않아요. 지금 조금 도움 한번 받죠. 다시 또 내려가서 구사리를 풀고 이제 지게발이 들어갈 수 있나 확인을 하고 하나하나 또 치워 나가겠습니다. 뭐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금방 하네요. 이제 지게발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. 이것도 중심 무게중심만 잡아갖고 빠져나오면 됩니다. 뒤에 사다리까지 같이 껄떡껄떡 되네요. 역시 파이프도 대각선으로 이동 중입니다. 요거는 그나마 좀 짧은 파이프에요. 이 중에서 요거 옮기고 나면 마지막 파이프 하나 한 덩어리 남아있어요. 대각선을 들고 나왔으면 내려놓을 때는 똑바로 잡아서 내려놔야 되겠죠. 이제 마지막 파이프 가지고 나갑니다. 기본 파이프도 대각선 뜨기 하면 되죠. 조금 중심이 안 맞으면 앞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떠주면 됩니다. 지게차라는 게 꼭 수직으로만 떠줄 필요는 없어요. 중심만 잘 맞으면 어떻게 떠도 상관이 없어요. 그중에 대각 뜨기는 참 안정적인 작업이죠. 요거만 잘 가지고 나가면 끝인가요? 아, 아닙니다. 아직 한 발이 더 남아 있네요. 어쨌든 영업용 지게차는 그때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,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. 끊임없이 두뇌를 회전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. 이것도 똑바로 잡아서 같이 적재해 놓고 이제 마지막 발에 틀뜨러 들어가겠습니다. 마지막 발레트는 타일 발레트입니다. 그것도 이렇게 여러 여기저기 있던 거 모아놓은 거니까 얼마 되진 않아요. 자, 이제 아까 그곳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또 그걸 모아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천장이 달랑말랑한데 앞에 파이프가 있어요. 타일은 저 안에 있고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. 이 거리가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3-4m 정도. 일단 발이 안 되니까 이거는 구사리를 매갖고 끌고 나올 거예요. 지금 이런 작업할 때도 구사리 한 개 갖고 살 수 있어요. 그냥 앞에서 저 팔레트에다가 구멍에다가 구사리를 넣어갖고 한 줄을 걸어갖고 지게차가 최대한 들어가면은 거의 거리는 나오지. 충분한 나올 거리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구사리가 넉넉하니까 파레트 전체 감싼 다음에 거기다가 지게발에다 구사리 연결하고서 끌고 나오면은
팔레트도 많이 보호가 되고 또 안전하게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죠. 쉽게 나오잖아요 지금. 물론 마페한 메서도 쉽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. 그러나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하면요. 또 셀프로 쿠사리 제거까지 끝내고 이제는 지게발로다가 바로 바레트를 들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. 여기 오늘의 마지막 일이에요. 이제 이거 갖다 만 놓으면 일은 끝납니다. 자 이제 조심조심해서 마지막을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. 아까 들어온 길 그대로만 나가면 됩니다. 이번에는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기신다네요. 거기는 여러가지 자재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. 라이프를 치워놓고 나니까 길이 넓어져서 한결났네요. 아 그런데 말입니다. 이 하우스 안 바닥이 모래바닥인 거예요. 아 이거 지게차는 바닥에서 힘을 못 쓰는데 일단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.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. 근데 너무 세게 악셀을 밟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제 내려놓고 후진하는데 한번 살짝 헛바퀴 돌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빠져나왔어요. 요거 지게차 빠졌으면 또 골치 아플 뻔했죠. 자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영상은 뭐 별다를 건 없습니다. 특이한 점은 아주 그냥 간단한 작업이면서도 시간 걸렸어요. 왜냐면 파이프들이 너무 엉켜 있었고 또 저를 처음에 작업을 시키신 분이 잠깐 어디 갔다 오셔갖고 그 대기 시간이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시간이 오버가 되어버렸답니다. 그건 제 잘못이 아니죠. 작업시키다가 어디 갔다 오셔갖고 제가 꼼짝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. 어쨌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연휴는 끝나고 본격적인 일상에 돌입하겠습니다. 자 내일부터는 열심히 또 화이팅해서 우리 대박 한번 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